서울에는 2층 버스가 있습니다. 네, 서울, 경기도 여기는 한꺼번에 더 많은 사람을 태우기 저렇게 수송하기 위해서 2층 버스가 제법 많이 보입니다. 배를 누르면 네, 차가 이제 정장이 멈추죠. 1층은 다 보이는데 2층은 운전석에서 안 보이잖아요. 그거는 아마 CCTV가 따로 있겠죠? 네. 2층 버스입니다. 여기서 이분 여성 승객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어떤 상황일까요? 자, 지금 하나 내리죠? 한분 내리죠? 예. 지금 이분이 내리십니다. 하차벨이 눌리더래요. 하차벨이 눌려서 그래서 멈췄어요. 이분 내리시고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저 내려요 그러더래요. 그 다시 멈췄대요. 2층에서 어떤 분이 내려오면서 저 내려요 그러길래 다시 멈췄대요. 그게 멈춰 출발하고 금방 몇초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여기서 자, 내립니다, 이분. 내렸고, 자, 이제, 문 닫고, 출발하는데, 저 내려요. 다시 멈춰요. 그런데, 넘어졌습니다. 예. 다시 보실까요? 자, 여기서, 내렸고, 문 닫죠? 그리고 출발하면서, 출발하고, 네, 멈췄는데, 예, 몇초안 돼갖고. 근데, 여기, 이 승객 움직임이 어땠나요? 또, 다른 사람들, 요 분은 요 분에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 다리 꼬고 있는 분은 어떤가요? 움직임이. 자, 여성 승객. 다시 멈추니까, 약간 움찔하죠, 약간. 근데 이분은 그냥 내동댕이 쳐져요. 내릴 때뭘좀 잡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아, 그러면, 요쪽 한, 요 상황을 좀더 크게 보실까요? 자, 실내 영상. 자, 여기서요. 내려오다가, 예. 이분이 다리가 조금, 여기서요. 다시, 잘 보세요. 요 다리가 약간 움직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출발하다가 서면 약간은 꿀렁하잖아요. 예. 그 다리 움직이는 정도. 예. 요 다리 살짝 움직였어요. 어떻습니까? 버스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버스 잘못 있다가 10%, 잘못 없다가 90%. 버스에서는 뭔가를 잡아야 되죠. 잡든가, 중심을 제대로 잡든가, 손으로 잡든가, 아니면 내 몸으로 잡아뛰든가. 근데 이분이 내려오실 때요. 내려오실 때, 네. 이렇게. 아니, 지금 이게 급정지예요? 아까 어떤 분이 급정지한 버스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을 것 같은 그러시는데, 급정지로 보여지지 않는데요? 급정지면은 사람들이 몸이 더 꿀렁해야죠. 여기 살짝이잖아, 살짝. 여기 무릎 꼬고 있는 게 그렇게 크게 흔들림이 없었어요. 버스 타면 그 정도로 움직임이 있잖아요. 제가 어디 갈때 승용차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스타리아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럼 스타리아는 승용차보다 커서요. 얘갈때좀 몸이 좀 승용차보다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럼 큰 버스는 더 많이 움직이겠죠. 하차벨이 눌려서 정류장에 정차 후 하차문을 열었더니 1층에 3명이 내렸고요. CCTV로 확인했을 때 움직이는 승객이 없어 문을 바로 닫았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뒤쪽에서 내려요라고 들려서 바로 제동을 했습니다. 근데 승객이 넘어졌습니다. 승객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관님이 제가 실은 2층에서 내려온 승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합니다. 범칙 근거 벌점이 부과됐고 즉결 심판 받았습니다. 판사님이 벌금 20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아, 판사님이 2층에 있는 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후 1층으로 내려와서 내릴 때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재판 신청했을 때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걸 뭘 변호사를 선임해요, 이거를요?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면 정식재판 신청하려고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10%는 버스 잘못이 있다. 90%는 잘못이 없다. 아, 넘어진 승객이 내리겠다고 했던 승객인가요? 정식재판 청구하셨나요? 예, 내리겠다고 했던 그 승객이 넘어졌습니다. 제가 브레이크 잡으니까 넘어졌습니다. 변호사님 무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정식재판 청구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안 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요동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급제동했나요? 평소처럼 부드럽게 제동했나요?
출발했다가 멈춘 거죠? 출발해서 몇 초 만에 멈춘 건가요? 승객은 출발했다가 멈출 때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넘어진 건가요? 급제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출발하는데 뭘 급제동하겠어요? 경찰 조사관님이나 판사는 급제동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했어요. 왜 2층에 있는 사람이 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는지 이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출발해서 1.5초 내지 2초 뒤에 제동했습니다. 멈추면서 넘어졌습니다. 방금 정식재판 접수하고 왔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예, 제 부담을 덜었습니다. 제가 정식재판 청구하세요. 일단 안 되면 저 원망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답변 달기 전에 정식재판 접수하고 오셨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2층이 보이는 CCTV도 있죠. 2층 승객은 언제 자리에서 일어섰나요? 차가 문을 열 때는 안 열었었고 차가 출발한 무렵에 일어선 건가요? 아니면 문 열 때 일어섰는데 질문자가 못 보고 문 닫고 출발하려고 할 때 내린다는 말하면서 2층에서 내려오다가 버스가 멈출 때 넘어진 건가요? 예. 2층 CCTV 전체적인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차벨이 눌려지고 차를 멈추고 문 열고 그때 아 1층에는 사람 이제 더 이상 내릴 사람 없네. 2층에는 아 2층에도 없네. 그래서 출발하다가 그래서 출발하는데 뒤늦게 저 내려요. 예. 그래서 멈췄는데 내려오다 중심을 잃고 또는 뭐 저 관성의 법칙에서 넘어진 거라면 예. 문 열었을 때 차가 멈출 때 멈췄을 때 그때 2층에서는 움직인 사람이 없었다. 근데 뒤늦게 내려오다가 멈췄더니 자기 혼자 넘어진 거. 이게 자기 혼자 넘어진 거. 저 정도는 그렇다고 그러면 무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2층에 사람이 일어서서 나오는데 2층은 안 보고 1층만 보고 그냥 출발했다. 그러면은 무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근데 설령 미리 일어섰는데 못 봤다 하더라도 그럼 내릴 때 버스는 뭘 자꾸 내려야 돼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설령 2층에서 일어선 걸 못 봤다 하더라도 저럴 때 과연 블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는 10%, 잘못 없다는 의견이 90%인데 제가 2층에서 일어선 그 차가 멈췄을 때 일어선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저는 이게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설령 일어섰다 하더라도 버스에서는 내렸을 때요, 이제 움직일 때, 이동할 때 뭘 붙잡아야 돼요? 그냥 아 지하철에서도 안 붙잡으면 좀 흔들릴 수도 있는데요. 어린이 교통안전 한문철의 어린이 교통안전 2권이 나왔습니다. 버스 관련된 게 2편, 3편에 나옵니다. 버스. 예. 버스에서 뭐 안 잡고 있다가 그냥 내동댕이 쳐지는. 네, 여기에 대한 게 상세. 버스에서는 잡아라. 시내 버스는 안전벨트가 없잖아요. 안전벨트를 대신하는 게 손잡이입니다. 기둥 위에 있는 손잡이, 또 이 좌석의 손잡이. 그리고 이 사건 정식 재판 결과 나중에 꼭 좀 알려주십시오.